페이지를 집어넣죠, 그림에다가. 예, 예. 그리고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평화를 주장한 거죠. 네. 그 제가 보니까 신비감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서 더불어 굉장히 또 현대적인 그런 그 진화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의 흐름을 저기다 자꾸 집어 넣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글자 위주에서 자연도 넣고 네. 우주도 들어가고 네. 삼라만상이 뭐 인류도 다 들어가고 예. 또 영어도 보니까 들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다양한 호기심은 어디서 나오세요? 모든 일상에서 오는 거죠. 어. 그리고 역사책이라든가 우리의 고전 또는 우리 민속, 민화 네. 할 것 없이 우리 그 심지어는 내가 초기에 90년대 중반에 설치미술을 제가 우리 쪽에서는 전각으로 처음으로 했었죠. 예술 전당에서.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매주를 또 올렸죠. 매주. 응. 그걸 해놓으니까 난 모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빌이라는 장르를 몰랐어요. 예.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론가들이 모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달아매는 그 행위 자체. 그 매주는 원래 참 달아매는 건데. 네, 네. 그럼 그러니까 우리 그 매주 담그는 것도 예술이군요. 그렇죠. 예. 네. 거기에서 발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거 선한당의 그 자 색깔 오방색 문양으로 줄쳐지는 거 또 단오제 때나 아니면 풍어제 영산강 앞을 둥둥둥 그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예. 그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어렸을 때 보았는데 네. 그 이제 고기를 잘 잡히라든가 사람이 빠져 죽지 말래든가 신에 기도하는 풍어제 그거를 지낼 때 보니까 그 색상들이 어리 유년 시절에 봤던 것들이 지금에도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죠. 요즘 이제 젊은 대중 예술가들이 한류라는 네. 큰 우리의 그 성과를 가지고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의 전통과 일상이 이렇게 예술 소재가 되고 우리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아주 깊은 맛이 있는 거군요. 예, 그게 우리 본질이죠. 예. 우리 가장 나다운 것을 가장 나답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예. 그거를 격조 높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민속은 저급하다. 또는 그 하는 행위들이 저급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겠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네. 그 섬의 삶의 철학이 들어있고 그 삶 속에서 진정성이 나오는 거고 그 진정성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우리 21세기 역사를 인류 문화사적으로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세기마트로서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죠. 참 우리가 이렇게 선조를 돌아보면 좀 가난한 시절이었지만은 참 맑은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선생님 같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네. 표현하면서 세상에 다시 재조명을 해주시는데 원래 전각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세기마트로 전환하는 어떤 그 인상적인 작품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건 붕어를 바다를 모른다고 하는 그 전각화라고 하는 부분. 물론 그 전에 삼조가라든가, 예. 금강경이라든가 여러 작업들을 했을 때 이미 전각화, 전각이 아니고 전각화라고 한 걸음 더 나. 그 전각화는 칼라를 쓰기 시작했죠. 예. 칼라는 전각이 오방색인 제가 말하는 자록청황흑. 뭐 이 색은 어디서 나오냐. 조장끈, 예. 전각끈 옥대에서 신분 계급에 따라서 색깔이 묶는 매듭이 다릅니다. 그 색깔에서 창안했고, 또 옛날 왕이 썼을 때 금리, 은리를 썼죠. 그냥 우리는 인주색이 빨강색만 있는 줄 알죠. 예. 일반인들은. 하지만 그것도 자록청황흑, 또 초콜릿색도 있습니다. 총 9색, 금박, 은박까지 해서 9색입니다. 인주가?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난 문헌에서 찾았고, 사실 실제로 확인하고 중국에 가서, 아, 이걸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전각이라는 장르, 소재가 좀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 커진 듯 아트를 했죠. 예. 산은 초록색. 초록색을 촌스럽다고 안 쓸 때 내가 가장 많이 썼어요. 그리고 검정색, 뭐, 다 썼죠. 이제 그런 것들을 쓰니까 왜 전각을 이렇게 빨강색만 찍어야 되는데, 드디어 화가들이나, 네. 우리 전통 전각가들이 왜 그 색깔을 여러 가지 쓰느냐. 예. 그럼 나는 전각가 아니라도 좋다. 나는 아티스트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 말 못했죠. 오. 그리고 그들은 내가 가장
전통적인 작업을 안 한 사람으로 착각을 했었죠. 예. 근데 그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문헌을 다 읽는데, 그걸 인주가 나와 있는데, 쓰고 있는데도 그 많은 색깔이 다양한 인주라는 걸 몰랐죠. 네. 물론 읽기는 알긴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냥 하나 찍어서 하나로 뜯기, 그거를 여러 가지 사람 문양, 뭐 물결 문양 이런 데다 따로따로 채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은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지금도 많은 정각가들께서 또 전통을 지키시면서 네. 그 예술적 공헌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이처럼 이렇게, 아, 내가 이런 그 이 소위 전위에 나서서 시도하는 것이 예술로 인정을 받는구나 했던 시기는 언제쯤 걸 깨달으셨어요? 느끼게 되셨습니까? 중국에서 교환 교수로 갔다 왔던 대만 갔다 왔던 교수분께서 예. 나를 발견하고 찾아왔어요. 와서 내 자료를 갖다가 대만에 보냈는데 네. 야, 한국 사람이냐? 너네는 사람 맞느냐? 예. 라고 반문을 해서 방문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방문을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는 우리 학생이 나한테 배웠던 학생이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박사학위 받으러 예. 갔는데 중국의 그 교수가 자기가 프랑스에서 석박사를 따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세계 미술을 보지 않은 게 없다. 네. 근데 이런 미술은 처음, 처음 봤다. 본다. 그건 너네나 사람 맞냐? 우리 선생님이라니까요. 그래도 아 그러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나한테 전달해주고 네. 그 다른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거기 저 그 우리 대학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어떻게 나 중국 하면 가지도 그 학교 가지도 않았는데 왜 유명하냐?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로 네 선생 내 선생이 훌륭하다고 따지다 보면 교수들이 알아가지고 내 자료를 보고 그렇게 유명해졌다. 원래 그 대가는 고향을 떠나야 빛을 본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아. 일본의 그 시무라라고 하는 작가는 현대 작가로서 유명합니다. 예. 그분은 뭐 아주 전시도 많이 하는데 날 찾아왔어요.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전통 정각을 보여줬어요. 네. 물론 중국 사람들 왔을 때도 그랬고 잠깐 보여주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니까 뒤로 넘어져. 저보다 10년은 앞서셨군요. 그러더라. 크기나 뭐 크기를 찾고 난 더 큰 게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미술계나 우리 학계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수적이니까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검증된 것을만을 얘기하는 분들이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법고를 창신을 했을 때는 이해를 못하더라는 얘기죠. 네. 법고만 이해하고 창신을 이해 못한다는 아, 거죠. 법고 창시. 네. 네. 창신. 창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미래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과거에서 오는 게 미래다. 아, 그럼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전위가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중간 다리를 놓는 네. 즉 선사 시대부터 축적된 오늘에 오기까지 축적된 코드에 네. 나의 에너지와 나의 아이디어를 얹혀놓는 거죠. 뭐 보람 중에서도 특별한 그 보람이실 텐데